일단 제가 쉴 동안 여러분들이 성운 논란 성운 한번 쳐볼게요. 성운부터 성운 이거야? 댓글 많이 달렸네. 오늘도 즐거운 방송 감사히 보겠습니다, 형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 먹방 프로그램인가 보네. 맵초보 성운 뭐 뭐야 이게. 허겁지겁 먹다가 갑자기 고개를 존나 턴다고. 입 짧은 햄님님이네. 입 짧은 햄님이네. 뭐 왜 이러는 거야? 머리에 물이야? 땀이야, 땀? 아, 땀을 이렇게 턴 거야? 아하. 같이, 아, 이게 뭔지 알겠다. 같이 밥 먹을 때 땀 털어가지고 그게 좀 비위상한다 이거지.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앞에 앉은 사람들한테. 그치, 보통 이제 휴지 해가지고 휴지를 이렇게 쓱 한번 닦으면 되는데. 머리 세팅해 놓은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 땀이 나가지고. 둘 다 순간 창조. 애써 포장해주는 박나래로 마무리. 같이 먹는 음식에 땀 난다고 대놓고 고개를 털어가고 땀을 터는 행위 때문에 보는 사람이 불쾌하다고 욕 먹고 있다고. 진짜 매너 없네, 더럽게. 휴지로 닦으면 되지 않나? 갈수록 애가 이상해진다고. 이거 그냥 저기 아니야? 좀 그냥 방송에서 좀 재밌게 해보려고. 이거저거 장면 한번 담아보려고 나름대로 그냥 저 한 거 아닐까? 대본은 아니야. 대본은 아니고 이런 걸 대본으로 시키는 멍청이 작가가 어딨어. 대본 깜냥도 안 되는 건데 그냥 성훈 아저씨가 그냥 할 말도 없고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닐까? 뭐 방송 못 봐서 모르겠네. 욕을 먹을만 하다. 근데 사실 나도 안 하는 짓인데 이거는. 식탁 매너 더럽다는 코트도 안 하는 짓이긴 하다 이거는. 다른 짤 보니까 인성도 나가림, 프로그램 이해도 없이 출연했는지 줄 서서 기다리니까 박나래한테 꼬라지 부리고 카메라 들기시라고 바닥에 내려놓고 기다리다 들어와서 고기 나오자마자 무표정으로 고기 던지듯이 굽고 있는 대로 꼬라지 다 부림, 인성 대박 터짐. 아, 뭔가 좀 업보가 쌓였구만. 기한도 안 저런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다. 아하, 매너 없는 행동이 맞다. 더럽긴 하네. 그치 좀 비위상하긴 하지. 앞사람 있는데 너무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땀 갖다 이렇게 막 터는 거는 조금 선 넘었다. 근데 뭐 이걸 이 정도로 뭐 이렇게 그 크게 뭐 타격이 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앞으로 조심하면 되는 거지. 아, 이건 더러운 짓거리니까 맞긴 해. 파이집 포구? 파이집 침대? 파이. 이거지? 산사태 났어. 아유. 어우, 야, 큰데? 야, 이건 그냥 뭐 웃으면서 넘길 일이 아닌데, 이거는? 야, 겁나 큰데? 집이 여기 산사태로 무너지고 있어요. 인명피해도 없고, 파덕이도, 파이도 무사해요. 아유, 다행이네. 집에 그냥 저 막, 어우, 야, 큰일 날 뻔했다.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 야,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어휴. 내가 어떻게 도와주러 가?
큰일 날 뻔했네. 어휴. 야, 그럼 만약 이렇게 되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자가가 아니고 그냥 월세나 전세면은 집주인이 책임져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는?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집주인이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업보는 뭐야, 이 씨발라마. 아무리 저 밉상짓을 했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본 것 같다가 업보야, 네가 뭐 족같이 살았기 때문이야, 이런 그거는 하면 안 되지. 그거, 야, 이건 진짜 좀 존나 노매너 아니냐, 솔직히? 어? 맞지?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아니야. 아무리 뭐 비호감이고 뭐하고 한다 그럴지라도 사람 죽어도 업보라고 할 애들이. 그러니까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쌍놈의 새끼가. 이걸로 또 투기장 열렸네, 개놈의 새끼들. 그냥 이런 애들 보면은 나는 내가 만약에 우리 카페 회원이야,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딱 해갖고 딱 눌러가지고 그냥 차단하게 해버리면 되지 않아? 이런 빠은 댓글 안 보기 위해서. 활정 이미 돼 있네. 이미 활정이 돼 있어. 차단하면 되지. 그럼 이런 빠은 댓글을 굳이 뭐 상대해 주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인 것 같아. 그러지 마라. 그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비웃고 비꼬는 게 영 좋아 보이진 않는다고. 야, 이거랑 뭐 머니게임에서 뭐 비호감 지도 한 거랑 뭔 관련이 있다고 이걸 갖다 그걸 끌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 숨쉬는 것도 눈치 보이겠다. 그거랑 연결 지면 안 되지. 그렇게들 살지들 맙시다. 자, 다음. 황철순 아저씨. 아이고야. 야, 규모 진짜 크다. 뭔 50억이 날아가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고 이렇게 실시간 중계를 했는데, 돈 무지하게 많구나. 근데 뭐 투자자들 이렇게 끌고 모아가지고 했을 수도 있으니까. 황철순이 워낙 우리나라에서 이제 피트니스 쪽으로 좀 네임밸류가 또 있고 그러니까. 강남에 1300평 헬스장 오픈 준비 중이었다고? 강남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여기 다 모이겠네, 그러면은? 나는 이 사실 이거보다 이 사람의 그 재산 규모가 존나 말도 안 된다.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고? 미쳤다. 어차피 근데 보험사들이 다 해준다고? 그럴 듯? 이거 뭐야? 이거 짤 야무지네. 형 방제. 그래, 방제도 좀 바꾸자. 다음 볼게요. 정동원. 이 친구 저 트로트 저 부르는 친구죠? 어린 친구로 알고 있는데, 야, 씨. 죄송한데 저 아, 좀 질기네. 갑자기 분위기 먹방 가뿐먹. 이거
먹으면서 하면 안 되겠다. 아니 부쩍살 시킬걸. 아 괜히 토시살 시켜가지고 존나 질기네. 여러분들 말이 맞네. 배달은 부채살 시켰어야 됐구만. 왜 수치만요? 조금만 먹고. 라피야 이거 이따 데워서 먹을게. 아우 이렇게 당근이 왜 이렇게 맛있냐. 당근이 구우니까 맛있네. 응? 이거 좀 먹어봐라. 저 저녁으로 부채살 먹었습니다. 응? 저녁으로 부채살 먹었어요. 무슨 병이 밥 먹는 건? 무슨 병이 태우나? 여자친구나? 아니요 여기 집에서 먹었죠. 아 여기서 시켜서 먹었다고? 저녁에. 예. 아까? 네. 형 잘 때? 형 잘 때. 여기서? 네. 아니, 여기서 시켰어? 이 집 말고요. 다른 집. 전문점에 시켰어. 전문점에서. 그냥 다 드시고 하시죠 형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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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너무 급하게 먹으면 또 체할 수 있기 때문에. 입이 급하게 드시고 계십니다 지금. 며칠 굶으셨어요 혹시? 이것도. 여기야. 아빠 이것도. 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또 비싼 돈 주고 시켰는데 너무 다 식은 거 먹으면 좀 그러니까 지금 절반 정도는 온기를 머금고 있을 때 좀 먹고. 저건 팬에 익히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아 왜 아 맛있다. 100개 감사합니다. 커피를 좀 입가심 좀 하고. 이거 말고 다른 이슈라. 그러니까 그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이도 어리고 저 트로트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저 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뭔가 이때서부터 이 사람들의 그게 시작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확실히 그거 있어.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된다. 해가지고 자기 집도 한강뷰 보여주고 어린 나이에 이제 엄청 이제 부를 축적해가지고 자전거 최근에 이렇게 취미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뭐 브이로그식으로 이제 자기 집 공개하고 그랬나 보지 뭐. 조회수가 좀 나왔나? 정동원 TV. 어우.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괜찮네. 야무지네. 정동원. 근데 유튜브 댓글은 크게 어떤 적이 없네. 야. 유튜브까지는 타격이 안 갔네. 어린 나이에 큰 부를 저기 했네. 축적했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한강뷰 집에서 물난리 나고 있는 걸 이제 보면서 자기 SNS에다 올렸어.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뭐라고 올렸냐면 자전거 못 타겠다 하고 이렇게 올렸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뭐랄까 말 그대로 보면은 이제 그거지. 이제 이게 뭐가 문제야 라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못 타니까 못 탄다 그러지 이게 뭐가 문제야 이게 논란될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는 반면에 그 반대쪽은 이제 그거지. 지금 물난리 때문에 일상생활은 물론이거니와 낮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인명피해 그리고 수많은 재산피해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막 나오고 뜨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높은 한강뷰 집에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그저 한다는 생각이 자전거 못하겠네
너무 공감 능력도 없는 이런 이 SNS에다 이런 걸 적는 이 정동원이 아무리 어리다지만 좀 뭔가 이 그게 느껴진다. 뭐 그 박탈감? 박탈감 플러스 좀 뭔가 아쉽다. 혹은 이제 뭐 그런 이제 감정이 좀 들었다라는 거지. 코트 속마음이라고? 아니야. 나도 사실 뭐 이런 얘기 했어도 크게 관심이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난 진짜 제3자야. 나한테 크게 피해 주는 것이 아닌 이상. 그냥 난 솔직히 제3자야. 누가 나한테 선빵 갈기지 않는 이상.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이 물어뜯는 사람들의 심리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겠어.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이제 동원이 같은 경우 이제 그게 문제지. 만약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의 화약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화약이 계속 쌓여. 쌓이다가 나중에 언젠가 어떤 뭔가 좀 실언이라든지 뭔가 좀 이런 일이 또 한 번 생기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업보가 돼가지고 방아쇠를 달기면 이제 그게 트리거 역할을 하고 방아쇠를 딱 당기잖아? 그럼 뻥 터지는 거야. 이걸 그냥 이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조차도 나중에 정동원이 또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 있는 어떤 뭐 그런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 그럼 그때는 이제 뻥 터지는 거지.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화약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 당연히 우리 카페는 좀 아무래도 좀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말 그저 문자 그대로 그냥 자전거 타기 힘들겠다 라고 이제 얘기한 게 뭐가 잘못이냐. 뭐가 문제야? 불편의 시대다. 누가 도덕적이고 선하고 엄숙한지 대결하는 것 같다. 근데 난 내가 유명인이면 SNS 안 할 듯.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삶은 두 가지야. 첫째, 100억. 둘째, 안 유명한 거. 우리 가족 말고 아무도 나를 몰라. 그게 최고의 삶이야. 진짜로.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짊어져야 될 게 너무 크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 생각 절대 안 하고 그냥 뭐 돈 많아 좋겠다. 그저 그냥 부만 보는 거지. 최고야. 내가 봤을 땐 그 두 가지면은 최고인 것 같아. 안 유명할수록 좋아. 우리 코트도 한때 잘 나갔는데 다 같이 날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보이네 라 그러는데 에이 그건 아니지 이 새끼야. 그건 아니지 새끼야. 날아가면은 좋은 점은 아니고 날아가면 딱 그거야. 볼 곳은 위밖에 없어. 더 이상 밑이 안 보여. 그냥 위만 쳐다볼 수 있어.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리하지. 근데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은 저런 사람 이제 뭐 유명인들 날아가고 동료 BJ들 날아간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아이 꼴 좋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없거든. 나도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만 했을 때는 나도 그랬어. 20대 막 20, 27, 28 막 이럴 때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좆됐다 그래도 그냥 좆됐나 보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척척이 아니라 진짜 리얼 찐으로 느껴.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있지. 내 수준이랑 이제 자꾸 이제 끌어내리면은 이제 뭔가 꼴 좋다 이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의 처량함과 가까워지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 SNS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어. 야 누구 봤냐? 누구 존나 날아갔던데? 이러면서 지가 신나가지고 막 더 떠드는 애들. 그런 새끼들 멀리해야 돼. 열등감 좆된 애들이야 진짜로. 그런 애들 조심해야 돼. 진짜 은근히 진짜 좀 인성 괜찮은 애들은 아 그래? 아 그런 일 있었어? 그래. 아이고야.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도 뭔가 주변 사람들이랑 유명해져서 농을 싸도 박수 대신 비난받는 시대. 그 얘기는 개소리 같고 내가 봤을 때는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차라리 척척이라도 해. 속으로 아이 비영신 새끼 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척척이라도 하는 게 뭔가 좀 더 나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어. 누가 뭐 날아갔다, 누가 뭐 좆됐다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나서 막 신나가지고 떠들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면 돼.
어차피 주변에 약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계속 이렇게 뭔가를 하거든. 깎아내리기 저 급급하니까 그건 이제 걔네들이 해줄 일이고 여러분들 그냥 관망하는 거지 그냥.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맞아 맞아. 달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어. 이럴 때는 그저 조용히, 그것이 최고다. 그 대한민국 사회에선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래. 자, 아무튼 이번 물난리로 인해 가지고 황철순, 정동원 이런 논란 있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간에 좀 저 이제는 더 없죠. 이제는 더 안 없죠. 이제 뭐 물난리가 빨리 좀 저 이제 없지 않아? 오늘 보니까 굉장히 날씨 괜찮던데 인천 쪽은. 이제 크게 없지.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제 이번 여름은 참 희한해. 거의 비만 내리다 끝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대안이 있다니까. 나는 지구가 이런 자생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오존층이 이제 완전히 망가지면서 지구가 이제 뭐 열이 엄청 받아갖고 막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속 산불 나고 막 불이 꺼지지도 않고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했는데 지구 스스로가 자생 능력이 생겨갖고 이렇게 구름을 계속 띄우잖아. 자기 온도를 스스로 낮추려고. 이런 게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밝혀내고 있는 사실들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계속 앞으로도 환경을 파괴하며 살아야 되나? 어쩔 수 없는 거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딱 하나야. 원시 시대로 돌아가면 돼. 과학, 문명, 발달 이런 걸 전혀 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 새로운 지금 그 지금 형국이야 내가 봤을 때는. 자, 넘어갑시다. 당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니까. 원래는 지구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쿨링하는 현상이 없었어. 이렇게까지 구름을 막 많이 띄우지 않았단 말이야. 자, 그럼 넘어갑시다. 고작 36년 산 새끼가 뭘 아냐고? 그럼 닌 몇 년 사는데 씨발로마. 닌 한 80살 되냐? 개새끼야. 지나나나 똑같은 세대면서 지랄병을 하네. 나이 차이 나봤자 얼마 차이도 안 나면서. 닌 뭔데 나한테 지랄인데. 씨발라마. 인정? 자, 뭐 저 폴드4랑 담배치킨은 뭐 알아서 저기 하겠죠? 되겠죠? 이야기가? 담배치킨 좀 궁금하다. 담배치킨 뭐야? 치킨에 담배 들어갔어요? 쌈배치킨? 쌈배치킨을 봐야겠구만. 안 봤어, 쌈배치킨이 뭔지. 근데 이건 검색이 안 되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서 맛있었군. 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검색어. 신메뉴래. 그거 두 개 있어요, 두 개. 담배 치킨, 담배 맛 치킨. 8월 9일자에 올라왔었구나. 아하. 이거 해봤는데 좀 창 조절 좀 할게요. 이거 하고 900그 후기링크도 있어요. 오히려 좋아. 담배가 얼마나 비싼데. 자세히 보니 담배더군요. 요게 담배. 그러네. 담배 필터가 이렇게 튀겨졌네. 참 이 배달 쪽 이슈는 매일같이 있다 진짜. 요즘 따라 더 나오는 것 같아.
이상한 업주, 점주, 이상한 손님. 매장 태도가 너무 화났다고 따졌더니 사장이 여자분 남자분 두 명인데 둘 다 담배 다 안 핀다고 나 몰라라 하더라. 감자튀김 아니냐고 먹어보라고. 씨발. 담배명까지 적혀있는데 저걸 먹어보랍니다. 담배명까지 적혀있다고? 던일. 아, 던일이야? 네. 여자 사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어떻게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그것만 쏙 떼고 맛있게 드세요. 담배만 쏙 떼고 맛있게 드시면 되죠. 너무 화나갖고 이제 식약처에 신고 할 테니까 결과 나오면 얘기하자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 이제 화가 고객님이 저희 보고 지금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화내더군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러고는 이제 남자 사장님이 와갖고 직접 보고 갔다고. 이 상황의 심각함을 이제 알게 됐구나. 담배에 맞는 것 같다고 인정을 하시더군요. 사장님 두 분 다 사과 끝까지 안 하다가 제가 한마디 하니 사과 겨우 대충 하시더라고요. 진정성 없는 사과가 더 사람 열받게 하는 거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야지. 둘 다 찾아가갖고 둘 다 찾아가고 둘 다 무릎 꿇고 정말 죄송하다고 진짜 앞으로 이런 실수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또 사과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걸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둘 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그런 것 같아. 둘이 이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사과 아니야 여보 사과하지 마. 사과했다가 괜히 저기 할 수 있어. 이 사람이 돈 요구하면 어떡해 이럴 수 있단 말이지. 덕허원식 사과 개관하유.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히려 윽박질렀다고. 진짜 증거가 있네. 연락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금일 식약청에서 해당 매장을 방문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차후 상황 및 회사 내 회의를 통해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조치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담배꽁초가 튀김옷을 입고 튀겨져서 나온 상태인데 어떤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여기 치킨 브랜드 이름이 밝혀지면 타격 클 텐데. 비비큐야? 어디야? 사과하면 지는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좀 인정할 건 인정하지 일만 더 키우네. 아유. 장모님 치킨이야? 장모님 치킨. 아,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진짜 대처 X같이 하셨네요. 진짜로. 왜 이렇게 대갈빡이 안 들어갈까? 이거 이후로 또 어떻게 됐습니까? 결말 떴어요? 사과문 올렸네, 장모님 치킨. 비비큐도 손해배상 청구할 듯 하지만 보고 넘기는 사람이 많아서. 장모님 치킨을 믿고 찾아주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와, 폐업했어? 추가 조치까지 취한다고? 야, 사이다다. 사이다야. 그래, 이럴 땐 그냥 탁 넙죽 엎드리고 진짜 죄송하다고 하면서 싹싹 빌어야 돼. 담배 나온 거는 조금 다르지. 어떻게 담배가 나오냐. 그러니까 주방 상태가 어땠다라는 게 딱 증명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있지. 본사 입장에선 가지치기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개인 사업이 아닌 기업 이름 달고 장사한다면 자존심 내려놔야 돼. 그럼. 아니 그걸 떠나서 일단 대처가 너무 X같았어.
떼서 드시면 되죠. 이거 자체가 녹나가는 거 아니야.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인과응보임. 그럼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갖고 이거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겼다가는 아주 큰일 치르는 거지. 큰일 나는 겨. 아무튼 왜 저런 인간들이 자영업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만만하잖아. 치킨 떼다가 그냥 기름 기름기에다가 기름 쓱 붓고 그냥 기름 올려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레시피대로만 그거 하는 거 똑딱 똑딱이지 치킨. 넣으니까 더 화나지. 만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치킨 만드는 게. 치킨 안 먹는 집이 없으니까 요즘은 진짜로. 편안. 안타깝군요. 자, 이제 다룰 것들을 미리 다룰 것들은 좀 이렇게 했고요. 저 휴방하는 동안 예. 더 이상 뭐 물난리 소식은 이제 안 다룰게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아. 아유. 강남역 포스터는 확실히 조중고딩이 머리 피도 안 마른 급식 새끼들이 많이 하니까 생각이 짧다고. 악마드림 지한테 돌멩이 하나 던져주면 개거품 물 거면서. 틱톡은 거의 웬만한 DC급이라고. 너무 무지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솔직하게 말해서 크게 뭐 저 감정도 없어. 그냥 좀 어린애들 특인 것 같아. 뭔가 좀 자기 생각이랑 비슷하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글 같은 거나 자료 보면 이제 그게 자기 신념이 돼버리고 자기 주관 같은 게 사라져버리잖아. 누가 이랬다 하면 우르르 가가지고 그게 약간 좀 종특이야. 넘어갑시다. 직원 200명이야 스타벅스가? 미국 시카고 루프탑에 포함 5층 건물이랑 직원 200명을 직원 200명이라고? 스타벅스 지린다 세상에. 가장 성공한 물장사 아니야? 쳐돌았네 씨발. 와 카페인지 의류매장인지 모를 정도로 각종 스타벅스 굿즈에 에스컬레이터에. 여기는 근데 가볼만 하겠다. 예. 여기 좀 가볼만 하겠다. 진짜 어떻게 보면 미국 최대 규모의 그 카페인데 여기는 가봐야 할 만하겠다. 진짜 따로 투어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크. 이게 뭐냐면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각 층별로 원두를 공급해주는 어떤 그런 저 시스템이래. 미친. 야, 저기다 침 뱉으면 어떻게 되냐고. 네가 뱉어봐. 네가 뱉고 후기 좀 알려줘. 어? 다음 165cm 여자가 느낀 남자 키 체감. 165란 키는 진짜 황금 비율인 것 같아. 여자 키 165 가장 이상적이고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정말 알맞은. 특히나 나 같은 이제 180 남자한테는 정말 165라는 키는 너무 설레이는 키 차이. 딱 그건 것 같아. 아 맞아 여기 나오잖아. 확실히 크고 길쭉하고 옷발이 달라짐.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키 구간. 165 야무지지. 알고 보면 흔하다는. 왜 내가 옷발이 없어요? 저 옷발이 저 수트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 여러분들. 예? 저 수트발 지리는 거 알잖아요. 내가 몇 번 내가 또 증명해야 돼요? 토마디지 토마디. 토마디 그 자체인데. 예? 토마디 그 자체인데. 또 보여줘야 돼? 또
또 내가 정장 입어줘? 어? 킹스맨 그 자체. 나 그치 그치. 어. 정장 입고 돌아다니면 진짜 강남 바닥 같은 데서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 자꾸 그렇게 영어로 막 뭘 물어보더라고요. 예. 유학생인 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예. 이런 비행식 10대들 문신한 것 때문에 이게 좀 저기 좀 놀 저 뭐냐 문신 지우는 게 곤욕이라고. 어 나는 이제 문신하는 새끼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약간 너무 갈라치기죠. 근데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람이 존나 후져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문신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이 존나 후져 보이는 문신들이 있어.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할게. 왜냐면 이제 그거 자체가 뭔가 그들이 진짜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어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람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뭐 이런 데 있는 아주 뭐 보일랑 말랑하는 그런 조그만 문신 정도는 귀여운 것 같아. 어 근데 이렇게 그 문신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사람 자체가 좀 질떨어져 보이고 후져 보이는데 자기들은 이제 그거 문신을 해가지고 그 문신이 굉장히 뭐 어떤 그 의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 뭐 내 난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을 그래. 나는 이제 걔 완전 그 정말 응? 꼰대라서 예 개꼰대라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나 봐요. 예 여러 가지 문신들이 있겠지만 이런 가진 똥 문신들 보면은 정말 사람이 후져 보이고 구려 보여. 그리고 문신을 하는 순간부터 뭔가 끝없이 자기는 날티나지 않는 인간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형벌 아니야? 어, 나는 날티나고 나는 싸구려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신을 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그냥 간다는 거야.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낙인이야 낙인. 스스로의 낙인. 어. 근데 얘는 진짜 멍청하네. 얼굴도 딱 저 모자이크 해도 얼굴 좀 이쁘장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한 거야? 차. 그리고 지워지는 것도 깔끔하게 안 지워지잖아. 어. 응? 지우는 것도 깔끔하게 안 지워지잖아. 에휴. 뭐 물론 일부 문신이 좀 멋있는 사람들도 좀 있어. 어. 그런 사람들은 좀 멋있긴 해. 멋있는 문신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약간 모델들 중에서 존나 시크한 느낌 주면서 완전 빼빼 말랐는데 뭔가 이렇게 목까지 올라오는 문신도 좀 이렇게 멋있고 그런 애도 좀 있어. 박재범 같은 스타일은 좀 문신하면 좀 멋있긴 해. 우원재. 어 그렇지. 멋있는 문신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들이 좀 있지만 그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아티스트가 아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어. 몸에다 가진 똥문신 쳐갈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좀 저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하는 게 좀 뭔가 좀 저 어 좀 유치하다 혹은 좀 저 철이 덜 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예. 이런 얘기하면 이제 문신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개 지랄하겠죠. 어 미안합니다 문신하신 분들. 근데 뭔가 좀 날티나고 좀 구려 사람이 후져 보이고 구려 보이는 건 팩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안 볼래요. 안 봐.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면 뭐 아니면 경동. 논에는 있겠지만. 형님은 왜 배에 번개 문신하셨어요? 아 이거는 뭐 저희 어떤 그 저기 저기 상징이죠. 상징적인 것이죠. 제 배에 있는 이 번개 문신은 이거는 어떤 뭔가 예. 자기 관리를 잘했다. 이거 볼 수 있겠죠. 이런 데 번개 문신 쫙 있잖아요. 해리포터. 예? 문신이라면 이런 문신이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 이거 뭐 배 번개 문신이 뭐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예? 예? 아 식간지나요? 야라이 개새끼야. 예. 좀 식간지 났습니까? 이거 얼마예요?
이거 한 몇억 이거 제가 봤을 때 한 2억 3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애는 색은 그냥 양놈이네. 예. 이거 그냥 저 번개 모양 한번 줬겠네. 예, 이거는 진짜 예. 1, 2억짜리는 아니야. 3억 정도? 예. 요런 문신 정도는 돼야지. 예. 이 정도 문신은 돼야지. 예. 당당 치킨 본사에서 그 당당 그 치킨 그 구조가 있더라고요. 치킨 구조 치킨 그거 있었는데 그 글 한번 찾아봐봐. 유통사가 그 저 뭐야 가맹점이 30%인가 마진 남겨놓고 뭐 이런 그 구조가 확실하게 그 나와 있는 그게 있더라고. 표가 있더라고. 당당치킨 마진 남겨. 아 당당치킨 말고 치킨 업계 뭐 이런 관련된 그런 거였어. 일단 당당치킨이 요즘 완전 핫하잖아요. 네. 근데 6,990원에 팔아도 남습니까? 네, 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예. 근데 사실 이런 얘기 해버리면 이제 치킨 업계에서는 이제 그 대형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좀 아주 시선이 좋진 않겠죠. 아 씨발놈들 막 이러겠지. 어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천기누설을 했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왜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는 마진이 안 남는다고 볼멘 소리하고 자꾸 그 BBQ 회장이 뭐 쥐약 처먹은 무슨 3만 원 치킨 3만 원 정도는 돼야 남는다 뭐 이런 쥐약 처먹은 소리를 하냐면 어 그걸 거야. 자, 본사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좀 뜯어가요. 거기다가 약, 닭, 양념, 기름, 각종 재료들도 전부 본사에서 떼다 써야 돼. 울며 겨자 먹기로. 본사에서 대량 구매해서 가맹점에 대파는 만큼 가맹점에 싸게 공급해주면 서로 윈윈이겠지만 헬조선답게 여기서도 마진을 붙여요. 당당치킨을 이 가격에 팔아도 마진 남는 이유는 홈플러스 매장에 꼽사리 껴서 팔기 때문에 임대료도 절약할 수 있고 대량 구매로 재료값도 절약할 수 있고 맛이 조금 덜하긴 한데 이제 맛을 살려야 되는 게 이제 당당치킨에 풀어나가야 될 숙제야. 맛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의 입맛에 좀 적응을 했다 보니까 닭 자체도 굉장히 염지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가슴살도 포근포근해요. 예, 먹을만해. 치킨무랑 좀 먹으면은 부드럽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당당치킨의 어떤 그 퍽살은 정말 목이 메어요. 예, 염지를 좀 덜해서 더 뻑뻑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건데 이건 이제 얘네들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죠.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맛도 얼추 저 대기업급에 어느 정도 비스무리하게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 진짜 치킨런이죠.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 먹어봤냐고요? 안 먹어봤어요. 저는 리뷰해본 사람 저는 리뷰를 많이 봤어요. 리뷰한 사람들이 한 10명짜리 리뷰를 딱 보다 보니까 안 먹어도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먹어버렸어요. 예. 상상으로 먹어보니까 아 이게 맛이 이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죠. 예. 아 안 먹어봤어요. 코트야 입 조심해라 했는데 안 조심할 거예요. 예. 더 그냥 칙스라이팅 이거야. 이거 보고 하니까 굉장히 좀 저 좀 소름 돋더라고. 예. 요 며칠 내 계속 치킨 얘기하는데 뭐 관심이 다들 갈 수밖에 없는 일이고. 예? 치킨 뭐 씨바 뭐 23,000원 이게 말입니까? 23,000원 24,000원은 진짜 예 그 도둑놈들이죠. 누가 치킨을 예 거의 3만원 돈 주고 먹겠습니까? 치킨 한 마리당 18,000원 예 이것도 이제 2,000원 오른 건데 무튼 치킨 원가가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래요. 본사에서 제공하는 닭, 오일, 반죽, 소스, 포장 박스 등 부자재 값이 다 해서 9,000원에서 10,000원. 배달 중개 수수료 1,800원, 라이더 배달 수수료 2,000원에서 3,000원. 예. 근데
본사 6개 수십 년 동안 하림이랑 담합해갖고 과징금 처먹은 건 이악물고 조용하다. 맞죠? 이게 다 그 과징금 때문에 그때 했던 그 짓들이 짓거리들인데, 예? 하림이랑 이 새끼들 몇백억밖에 안 처맞았잖아요. 자, 아무튼 뭐 저 당당치킨에서 좀 더 괜찮은 그 닭 맛을 좀 연구를 하면은 진짜 경쟁력 있어진다고 보긴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맛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당치킨 한두 번 정도 먹는 선에서 그냥 그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남캠 보정 대참사. 이게 왜요? 이게 뭐 이 새끼야. 산부인과 전문 의사가 추천하는 피임 방법은 바로 지뢰사정이라고 합니다. 여의사의 본인도 좋아하는 피임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지뢰사정이 이물감도 없고 남녀 모두 성적 만족도를 높이면서 피임 성공률도 높이기 때문에 지뢰사정을 할 경우 실패 확률이 평균 24%라고 하는데 실패율 뚝 잘못된 지뢰사정을 했을 경우고 제대로 했을 경우에는 3%에서 5% 정도로 뚝 떨어진다고. 그리고 뭐 쿠퍼액으로 임신된다라는 그런 설에 대해서는 괴담이다. 쿠퍼액 자체에 정자가 섞여 있는 건 맞지만 얘네들이 뭐 그 운동 능력 예.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임신이 될 수 없다. 쿠퍼액은 사실 뭐 윤활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딱 타이밍에 맞춰서 빨리 잘 빼고 배출만 안전하게 하면은 예 맞아요 이분이 확실히 근데 뭘 아는 분이네. 예, 확실히 뭘 아는 분이긴 했네. 네, 예, 진짜로. 왜냐면은 이 사실 지뢰사정이라는 것 자체가 예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이 사실이지만 만약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잘못된 사례들을 이제 접하고 나서 아 무조건 기구를 장착해야겠다 피임 기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여자나 남자들이 좀 있지만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 멍청한 남자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아주 예민한 그 감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 타이밍 못 재가지고 혹은 술 먹어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건 잘 알아야 돼요. 네, 그 남자가 고순지 하순지를 정확하게 가림을 하고 예 그러고 저길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뭐 너무 불안하다 이거 여자만 너무 손해보는 구조 아닐까요? 지뢰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그때 이제 녹음을 해놓으세요. 예, 딱 이제 녹음 눌러놓고 만약에 오늘 이후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애가 들어선다 그러면은 이제 네가 책임져라. 예 오케이 확인 동의 그렇게 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예 아니면 이제 뭐 계약서를 쓰세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남자가 실수를 했을 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애매한 지점에서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남녀 사이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뭔가 좀 확실하게 그러니까 좀 그 차단을 딱 하고 그러니까 남자들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좀 뭔가 방송에 더러워지는 것 같은데 최대한 순화해서 표현을 하자면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그 케겔 운동이라 그러죠. 예, 딱 참을 수가 있어요. 오줌 참듯이. 여자나 남자나 오줌 참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참으면 참아지거든요. 예? 그럼 그때 이제 빠르게 정말 빠르게 해결을 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애매하게 예. 애매하게 이제 좀 뭔가 안에 내가 좀 불안하다.
남자 입장에서 좀 불안한 거는 그거는 100%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72시간 안에서 72시간에서 120시간 이내로 사후 피임약을 먹으면 된대요. 그게 이제 6만원짜리 예, 여성 병원에 가면은 바로 처방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사후 피임약을 먹는 게 맞고, 남자한테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물어보세요. 안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좀 찝찝하거나 그런 것도 없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남자가 아 좀 찝찝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둘이서 예 가가지고 저 남자한테 그건 남자가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그건 근데 사후 피임약은 남자가 부담해야지. 만약에 둘이서 이제 합의하에 지뢰 사정을 해가지고 하기로 했으면은 만약에 이제 사후 피임약을 먹게 됐을 때 그건 남자가 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남자가 잘못한 거니까. 예. 정말 불안하면 그냥 피임기구를 끼는 게 맞다고 보고. 이분은 이제 정확하게 뭘 아는 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여자들한테는 좀 남자들이 이제 이런 자료 들이밀면서 안 끼겠다고 막 땡깡 부리고 그럴 거란 말이죠. 예. 어림없지. 그냥 콘돔 끼는 게 맞아요. 하수들은 끼는 것이 맞습니다. 예. 조나단 맥도날드 광고 찍고 호텔스 컴바인 찍고 야 커피 광고에다가 광고 존나 많이 찍네. 킹나단이구만. 킹나단. 또 반사회적인 발언한다. 내가 잘 모르고 안 봤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까는 건 아니라고 봐. 뭐야 댓글에 얘도 조만간 사라지겠네 뭐 이러면서. 아니 뭔데 TV 이렇게 많이 나와? 요초들이랑 다를 바 없는 거지 그게. 어? 그 여자들 커뮤니티 하는 거는 뒤지게 욕하면서 지들도 똑같은 짓 하고 있어. 내가 잘 모르고 한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까면 안 되지 여러분들. 성별을 바꾸게 해주면은 바꿀 것인가? 외모 등급이 그대로 변환이 되고 몸무게 역시 비례된다. 그래도 여자로 바꾸시겠나요? 아, 나라면 무조건 바꾼다. 술 공짜, 또 그 떡 공짜, 게임 할 때 스킨도 받고 멀리 갈 때 호구 부를 수 있고.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어? 진짜 이런 그 여자 이쁜 여자들한테 열등감 갖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쁨이 쉽게 얻어진 줄 알아. 그 안에서도 무궁무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화장도 해야 되고 간혹 시술도 좀 해야 되고 이쁜 속옷, 이쁜 화장품, 아니 뭐죠, 좋은 화장품, 또 향 좋은 뭐 향수 이런 거에 뷰티 쪽에 대해서 아주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자기가 더 외모의 가치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냥 공짜로 그냥 쉽게 얻어지는 줄 아나 봐. 그게 아니야. 그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서 이쁜 여자보단 잘생긴 남자 되는 게 최고야. 먹이사슬 최정점에 있는 게 잘 존잘남이거든. 응? 코트만 봐도 느껴진다. 저 몸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먹는 거잖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래.
결혼한 지 6개월 된 신혼부부인데요. 거식이 말리는 것 때문에 둘이 쌈났다고. 쌈날 것도 많네. 여자분이 저는 선천적으로 좀 질염이 있고 좀 이렇게 분비물이 많은데 산부인과랑 피부과를 밥 먹듯이 드나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병원에서 밑에 위에 위생관리 잘하고 습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목욕하고 늘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잘 말려왔다. 겨울에는 드라이기로 말리고. 예. 근데 결혼 초부터 드라이기로 말리는 것도 싫어했지만 선풍기로 말리는 걸 더 싫어한다. 서서 말리는 거 백보 양보에 참을 수 있지만 누워서 다리 벌리고 말리는 게 너무 꼴보기 싫다고 그런 모습 보면 저랑 스킨십하기 싫어진대요.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질염 때문에 그런 거 알지 않냐고 나도 힘들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 횟수도 신혼인데 한 세네 달에 한 번, 한 달에 세네 번 할까 말까요. 질염으로 고생하는 것도 서러운데 남편이 토 나온다고 더럽다고 하는 거 듣고 너무 서운하고 결혼이 후회되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하 굳이 안방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고 화장실에서 말리면 되죠. 예, 그 남편한테 다이슨 드라이기 하나 딱 사달라 그래가지고 30만 하거든요. 37만원 정도 하는데 다이슨 드라이기가 이제 그 저 세요. 바람이 진짜 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화장실에서 한번 쓱 틀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남편 앞에서 다리 쫙 벌리고 그거 말리고 있고 그러면은 여자가 아니라 짐승으로 느껴지죠. 예. 오늘은 냉커피가 땡기네요. 삼성 언팩에서 GOS 논란 터뜨리니 GOS 논란 때문에 갤럭시 21 완전 뭐 문제 많았었잖아요. 그 민감한 질문 좀 해도 되냐고 이렇게 그 이섭 아저씨가 가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냥 매크로 마냥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S22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매크로 답변. 삼성 처 망하려고 그러나. 아유. 응대를 저딴 식으로 하네.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애플을 이기기를 바랬어. 아이폰을 이기고 뭔가 국민 대다수가 삼성폰을 쓸 수 있는 그런 삼성폰을 자랑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랬는데 삼성만 이제 계속 쓰던 저로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네요. 예, 그런 의미로 더 써줄게. 저는 아예 삼성에 충성하겠습니다. 예, 편해. 아이폰 쓰다가 삼성 넘어오면은 난 그런 편함이 아직까지 좋더라고. 예, 더 써줄게. BMW에 전기 바이크 나왔다고? 얼마예요? 아, BM에서 이번에 새로 완전히 전기로만 가는 바이크를 만들었구나. 몇 가지 나가요? 길들이기는 1500 정도. 400cc급으로 나가는 것 같아. 진동이 없다. 어딜 가든 레드카펫 같은 느낌이 들고, 모두 구분 없이 80km까지는 가파르게 나간다. 80 이후에는 완만한 가속 그래프 특징. 그러니까 쥐어 짠단 얘기네. 80까지는 빠따감이 좋은데 80 이상으로 나가려면 이제 조금 더디다. 가속력은 좋지만 128km까지가 한계다. 옆에는 이제 그 저 내연기관 바이크고 400cc급. 계기판도 TFT 계기판에다가 제가 쓱 볼게요. 서스펜션 어떤가. 서스펜션 뭐 좋겠죠. 얼만데? 그래서 how much? BMW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봐 랄프야. BMW 모터라도 쳐가고 들어가면 돼. 약간 스쿠터처럼 생겼네. 12.04 뭐야? 1800? 이런 씨바 진짜. 아무리 내가 BMW 바이크 오우나라지만 이건 좀 선 넘었네. 너무 비싸다. 1800이면 살 수 있는 바이크가 내연기관 쪽이 얼마나 많은데.
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기 바이크가 이렇게 비쌀 줄이야. 너무 비싸네요. 예, 너무 비싸. 리터를 가지. 그치, 리터급 바이크를 탈 수 있는데 굳이 전기 바이크를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능력도 떨어지는 바이크를 굳이? 한번 충전에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네. 아니 기름값도 요즘 떨어진 마당에. 아 전기차도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좀 보급화가 됐지만 전기 바이크는 진짜 너무나도 시기상조다. 예. 환경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긴 하지만 아유 에바야. 보조금이 또 있긴 있겠죠. 그래도 비싸. 많이 비싸. 보조금 한 400만원 나오려나? 그래도 비싸. 저거? 솔직히? 600주만 600만원짜리만 탄다. 그거 아니면 안 돼. 형은 컴퓨터 광고 없어? 자 다음 볼게요. 랩을 더 잘하는 발라드 가수. 요즘 저스티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 황시경좌. 이 사람 노래 잘한다 왜 자꾸 뜨는지 모르겠노. 존나 잘하나? 바이랄이야? 넘어가. 청주에 지금 또 물난리가 났군요. 아이고 세상에. 어휴 서울 말고 충청권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청주라는데 서울이랑 다를 게 없다. 타임라인에는 아무도 말이 없음. 어휴 크네. 시상해나 심각하네요. 이 아저씨 오랜만이네. 틱톡 남친좌 남사친좌 모든 걸 그냥 남사친에 비유하기. 된장찌개가 남사친이라면? 김치찌개가 남사친이라면? 뭐 옷이 진짜 많아 보이는데 뭐 그런 거 하나 보다. 그 쇼핑몰 같은 거 하나 보지? 베리나 씨 좀 그만 괴롭혀라. 불쌍해 나이분. 페미 쪽에서도 내 처져가지고 완전 관심 밖이잖아. 대한민국 매너운전 원탑 패드립 인정. 아 이거 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봐줘야 돼.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여기 맛있네. 이번 폭우 사태로 연예인 기부 릴레이 볼게요. 임시한 기부했군요. 어이구, 2,000만 원. 갓세븐 박진영 3,000만 원. 강태호 이재민을 위해서 2,000만 원. 위너의 김진우 1,000만 원. 배우 홍수연 1,000만 원. 김혜수 1억 원. 이야, 클래스가 다르네. 클래스가 달라.